원양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선사들의 비수기 선복 감축에 저조했던 중국발 화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번번이 실패에 그쳤던 운임 인상이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상하이 항공거래소가 12월 30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 항로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1,2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500달러대에 머물던 해상 운임이 일주일 새 2배 이상 인상되면서 단번에 1,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럽 항로 운임 인상에 북미 항로 해상 운임도 대폭 상승했는데요. 12월 30일 북미 항로 해상 운임은 전주 대비 2배에 가까운 운임 인상폭을 그렸습니다. 아시아 북미서한 해상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1,518달러로 전주 대비 752달러 상승했고, 북미 동안 운임은 전주 대비 1,107달러 상승한 2,5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손익 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수개월을 견뎌냈던 선사들은 이번 수요 반등을 기점으로 더욱 운임 인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